휴일인 내일도 전국에 폭염이 이어집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폭염특보가 해제 완화됐지만 여전히 대부분 지역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무덥겠는데요. 내일 서울 33도, 대구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내륙 곳곳에 기습적인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비에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아직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내륙 곳곳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대전, 광주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또 오늘 밤사이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33도, 광주, 대구 35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더위는 다음 주부터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주 중반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